과거의 11월 13일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70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의 대표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열사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려워진 가정환경 탓에 17세의 나이로 청계천 평화시장에 재단 보조로 취직한 전태일은 뛰어난 실력과 빠른 일처리로 인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보조에서 재단사로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이 박혈을 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 했으나 함께 해고되었고 근로기준법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현실의 괴리를 절감한 전태일은 바보 회라는 노동운동 조직을 만들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였으나 되려 빨갱이로 몰리며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전태일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전태일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운동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윤상 학생이 귀가 도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금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다음해 4월 6일까지 6차례의 협박 편지와 62회의 협박 전화를 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결국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하였고 대통령인 전두환이 대국민 담화를 열어 범인에게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윤상 학생의 체육 선생인 주영형이 여학생 22명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받던 도중 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로써 영구 미제로 끝날 위기에 있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범인 주영형은 납치 다음 날 이미 학생을 살해한 뒤였기에 이윤상 학생은 백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밝혀진 바로 주영형은 이윤상 학생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계획범으로 불륜녀인 두 명과 함께 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범인 주영형은 사형을 선고받아 1983년 7월 9일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13일 개그 콘서트의 코너 달인이 최종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9일 달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코너는 뭔가 달인인 것 같으면서도 허점이 보이는 달인 김병만을 중심으로 진행자인 류담과 달인의 수제자 노우진의 3인 체제로 진행되는 코너였습니다. 매주 다른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몰이에 나선 이 코너는 초기에는 코너와 코너 사이에 쉬어가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2009년에 정규 코너가 되었습니다. 달인 김병만은 다른 방송 일정으로 개그 콘서트 활동을 병행하기 힘들어져서 200회를 마지막으로 코너를 마쳤습니다. 김병만은 200회 동안 총 267개의 달인을 보여주며 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시내 7곳에서 총기 난사, 인질극, 폭탄 테러의 연쇄적인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축구 경기가 진행되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는 3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가, 알리베르 거리와 라퐁텐 오르와 거리 등에서 총격 테러가, 바타클랑 콘서트홀에선 100여 명의 관람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인질이 되었습니다. 특수부대와 경찰의 투입으로 테러범들은 제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총 130명의 민간인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4일 에드울라툴 이슬라미야투 필라이라 IS라고 불리는 범죄 테러 단체가 파리에서의 테러는 본인들의 소행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인 프랑스와 올란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용서와 자비가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IS의 본거지를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초소에서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의 한 사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순하려다 뒤따라오던 조선인민군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구출된 이 사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증외상의 전문가인 이국종 교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수술 끝에 사병은 살아날 수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이 수술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이국종 교수가 인격 테러를 저질렀다며 공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사병의 귀순 이유로는 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후속 조치가 두려워서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파다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